안녕하세요. 비아여성외과의 박철 원장입니다. 이번에는 비전형적 소이증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. 그 비전형적 소이증은 어떻게 수술하나,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비전형적 소이증도 전형적 소이증 못지않게 많은 환자가 찾아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 소이증은 이 아랫부분만 존재하고 있는데 비전형적 소이증은 보시다시피 귓구멍이 존재하거나 또 흔적이 있거나 또 이쪽 이각계가 아직 남아 있고 또 많은 크기의 그귀 잔여물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 방법 자체는 뭐 비슷합니다. 그러나 이제 비전형적 소이증은 전형적 소이증보다는 요 이제 그 이주를 만드는 데 신경을 덜 쓰게 되죠. 덜 쓰게 되고 또 귓구멍에 대해서도 이제 형태를 만드는 데는 이제 신경을 안 쓰게 되죠.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비전형적 소이증이 또 힘든 점이 또 있습니다. 그 뭐냐면은 여기 남아있는 피부를 가능하면은 100% 이용을 해야 됩니다. 물론 이 안에 있는 연골 자체는 그 많이 튕그러져 있고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이는 그 대부분의 그 연골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. 제거하고 겉에 남아있는 피부를 100%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 전체적인 모양은 전형적인 소이증과 비슷하게 그 전체적인 형태의 귀의 연골틀을 만들어야 됩니다. 막 예를 들면 여기는 좀 남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 만든다 그러면 여기 이음새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하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수술한 후에 제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다 보면 거의 끝까지 그 전형적인 소이증과 비슷한 형태의 그 연골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이제 여기서 보면은 반대편 귀하고 뭐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죠.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세워져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방법 자체는 전형적 소이증과 같이 귀 뒤에 근막을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.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클리닉에서는 이 위에다가 그 절개선을 구워서 근막을 이용하는데 여기는 상처도 하나도 안 보이고 아주 정상적인 모발을 갖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술하는 방법 자체가 귀 뒤에서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그 수술 후에 후유증은 보이지 않습니다.